이제 화원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몇개좀 배우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면, 이거 수업 때다 얘기했던 거지만 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작용기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쭉 나열하니까 보기 힘들었죠? 약간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알코올이라는 걸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 알코올이란 건 우리가 어떤 여기 탄화수소 혹은 뭐 탄소화물에 여기 수소와 산소가 있는 OH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알코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무슨 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영어로 functional group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작용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한 작용을 하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특별한 뭐 성질이 나타나는 어떤 원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중성이 됩니다. 중성이라고 해서 여기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OH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알코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OH가 떨어지지 않 OH에 있는 요 수소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벤젠고리라고 얘기하죠. 벤젠고리에 이게 OH가 있을 때는 이때는 수소가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산성입니다. 이건 똑같은 그래서 OH인데 이거는 우리가 페놀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OH기지만 이름이 좀 다르죠. 알코올기, 페놀기 이렇게 두 개가 좀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네들을 총칭해서 하이드록시기 혹은 히드록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시기라는 게 있는데 카복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탄화수소에 COOH 이렇게 붙은 것들을 우리는 카복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아세트산에 많이 있던 거예요. 요게 R기가 메칠기 CH3가 된다면요. 여기에 이제 COOH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 여기 이쪽에 여기에 있는 카복시기인 수소가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카복시기는 이 수소가 떨어질 수 있고요. 대부분 그래서 약산을 많이 띠게 됩니다. 산성을 좀 띠게 돼요. 아주 강한 산성은 잘 나타내지 않는데 약산을 잘 나타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녹이란 게 있는데요. 아미녹이는 어떤 알기에다가 NH, H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우리가 루이스 염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루이스 염기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제공할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 있죠? 만약에 여기에 H 플러스가 매우 많다면 여기에 NH하고 여기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배위 결합을 할수 있죠.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한다면 여기 있던 이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 이온한테 제공하면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미노기 자체가 염기로 작용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띠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봤는데 요거 말고도 또 많은 작용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알데하이드기라는 게 있고요. 보통 COH 이렇게 돼 있는 물질입니다. 지금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징은 이게 요렇게 얘네들이 아주 강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좀 강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폼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도 COH고 이렇게도 COH죠? 맹독성 물질이에요. 너무 환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독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환원력이 강하냐? 보통 사람이 어떤 시체나 어떤 고기들이 썩을 때 보면 산화가 되면 썩을 거 아니에요.
즉 썩을 때 산화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얘 환원력 강한 여기 이 포말디하이드에 집어넣게 되면 그 썩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실험실에 보면 개구리 해부해놓고 그 집어넣는 용액 있죠? 그게 이 포말디하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강한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이 환원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알데하이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 반응, 베네딕트 반응이란 거 들어봤죠? 베네딕트 반응 보면 설탕이 보통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걔를 저 온도를 약간 끓이거나 하면 얘를 이렇게 펼 수 있어요. 근데 요 끝에 보면 COH 이렇게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거든요. 이 녀석이 환원력에 의해서 구리 이온 있죠. CuE+를 환원시켜 버립니다. 구리로. 구리 이런 얘를 환원시키면서 색깔이 변화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 반응은 요 당을 보통 우리가 사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당에 있는 이 환원성을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기의 성질을 이용한 게 베네딕트 반응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그 모든 당이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당들이 잘 안 되냐면 설탕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알데하이드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은 당이지만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이 어렵고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알데하이드기의 비율이 매우 낮은 뭐 다당류, 가령 셀룰로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녹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긴 분자 내에 겨우 이거 한 개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원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당류 같은 경우는 베네딕트 반응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약간 보충 설명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COR, RON R2 이런 게 돼 있는 거, 여기 CO가 있죠. 이거를 케톤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전부 다 수소결합, 물하고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물하고 다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반응성 되게 높은, 전기음 성도가 매우 높은 이런 원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물하고 수소결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물하고 수소결합이 다 가능한 특징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얘네들은 케톤기나 이런 것들은 뭐 산성이나 염기성은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썼었죠? 이거 아마이드 결합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이드 결합은 아미노기 더하기 카복시기 기가 됐을 때 합쳐지면 이거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H2O가 형성되죠. 그리고 에스터 결합은 이거는 알코올기와 카복시기가 결합했을 때 똑같이 에스터 결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H2O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 같은 경우 이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다 뭐라고 하냐면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물이 빠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아마이드 결합이 계속 붙을 경우, 아마이드 결합 만들면 또 뭐 붙고 아마이드 결합만 계속 뭔가 붙을 경우 중합 이런 걸 우리 중복해서 합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제가 처음 알려드리네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탈수 중합 반응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고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수업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요약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에 낼 거예요. 시험 낼 거니까 꼭 공부를 해주시고 암기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분명히 제가 시험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반응식하고 분자 구조 이런 거 좀